저보고 만약에 출제 의뢰가 들어온다면 합법적인 문제 있죠. 그러니까 사례형으로 하면서 소송법에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죠.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죠.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죠. 연습장 건에 842표 주고 11번 판례 위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요걸 꼭 적어두십시오. 이제 타임라인을 먼저 걸어볼 거예요. 내가 지방의원이야.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내가 의무를 위반했대서 제명 잘렸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행정소송 제기. 소송 제기하는데 소송하는 도중에 임기가 만료한 거. 타임라인이 이게 되겠죠. 쟁점이 요게 두 가지가 더 있거든. 두 가지 쟁점을 먼저 이야기합시다. 자, 7판. 이 제명 의결이죠.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 의결은 이거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이 O일까 X일까 그게 되겠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특별고려권 내부의 행위지만 제명 의결에 의해서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 있는 처분성이 O인 것으로 보죠. 그리고 처분성이 O이면 피고는 누가 될까? 피고는 누가 될까? 요거는 지방의회의 명의로 날아가기 때문에 피고 적격은 지방의회가 됩니다. 내부 구성원인 의회 의원이나 의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임 의결, 제명 의결은 의회의 명의로 날아가기 때문에 피고는 의회야. 중요 쟁점은 이제 이번에는 협의 소유죠. 자, 칠판 봐봐. 제명 의결 다투는 도중에 임기가 만료해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취소해봐야 돌아갈 의회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소이익이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보수를 받아. 제명의결 다투는 도중에 임기가 만료해버리면 지위는 회복되지 않지만 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그동안 못 받았던 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아낼 수 있으니까 여전히 다툴 실익이 있죠. 시험은 요. 지금 이 판례에서 주요점은 협의의 소액이지만 이 판례는 요는 쟁점이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묶은 거죠. 그럼 11번 판례 보자.